와이드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며 두 손으로 원 그려볼게요. 두 손 크게 원을 그리면 뒤꿈치 들며 올라와 주세요. 사이드 탭하며 손 사선으로 뻗어 볼게요. 옆구리 자극 느끼며 멀리 뻗어 주세요. 손키 옆에 대고 한 다리 들며 뒤에서 앞으로 원 그려볼게요. 복부 힘으로 중심 잡으며 다리 돌려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복부 힘으로 중심 잡으며 다리로 원 그려주세요. 사이드 런지 두 번 하고 다리 앞으로 차볼게요. 옆으로 더 이동하며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.
손 앞으로 뻗어 런지, 손 뒤로 보내며 다리 뒤로 들어 볼게요. 코어 강화에 좋은 전신 운동이에요. 중심 잘 잡으며 따라해 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런지 내려가며 손 앞으로 뻗고 다리 뒤로 들며 손도 뒤로 보내주세요. 엎드린 자세에서 한 다리씩 뒤로 들어 볼게요.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동작 따라해 주세요. 내발기기 자세에서 다리 뒤로 뻗었다가 몸통 옆으로 무릎 당겨 올게요. 다리 뒤로 들 때 엉덩이, 옆으로 가져올 때 복부부터 옆구리 자극 느껴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엉덩이 힘으로 다리 뒤로 들었다가 옆구리 힘으로 무릎 옆으로 가져와 주세요.
두 손 머리 위로 들고 무릎 구부리며 한 발씩 터치해 볼게요. 상체 트위스트하며 발 터치해 주세요. 좌우로 이동하며 두 손 머리 위로 밀어볼게요. 좌우로 힘있게 움직이며 팔 높이 들어주세요. 손을 대고 엉덩이를 들어 팔 힘으로 엉덩이를 내렸다가 올려볼게요. 손끝 엉덩이, 팔꿈치는 뒤를 향하도록 만들고 팔 힘으로 움직여주세요. 엎드린 자세에서 팔 힘으로 상체 올라왔다가 내려가 두 손 앞으로 뻗어주세요. 등 힘으로 두 손 앞으로 뻗을 때 다리도 함께 들어볼게요. 다리 뒤로 뻗었다가 무릎 당겨오며 손도 함께 내려볼게요. 두 번씩 반복해주세요.
옆으로 2번 이동하고 펀치 4번 해볼게요. 무릎 살짝 구부리고 좌우로 이동해주세요. 줄넘기 하듯 빠르게 걸어볼게요. 속도를 최대한 높여 칼로리 더 많이 태워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!